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B증권에서 핀트랑 연계해서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죠. 예수금을 대신 투자해주고 뭐 수수료를 받아가는 손실이라면 수수료를 안 받고 그런데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1만 원씩 총 2만 원 주식 상품권을 주는 거고요. 네, KB증권 마블이나 마블 미니에서 가능하고 네, 이 이벤트죠. 네,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 뭐, 내 돈을 로봇이 투자해주고 수익이 나면은 9.5% 정도 가져간다, 뭐 그런 뜻이고요.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구독자분이 뭔지 알려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이벤트 신청하고, 네,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자율주행 서비스, 이벤트 신청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입하면 되는데, 추첨을 통해서 10명은 로봇 청소기를 준다 그러고, 100%다 가입하는 사람 1만, 1만, 2만 원. 이거는 뭐, 네, 주식 살 때, 먹여서, 가져오면 되니까 2만 원다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하단에 이벤트 신청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신청해야 되는데 기존 계좌가 네, 비대면 계좌에 되고 뭐 조건이 몇개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비대면 계좌나 웬만하면 되고 은행 계좌나 이런 건안 되고 경품 진입점 서비스 해지하면 당연 안 주고 제세금은 고객 부담이고요. 주식은 당사 부담이고 제세 주식 쿠폰은 네, 언제 들어오냐면은 네, 찾아봐도 언제 준다는 내용이 없네요, 이거. 이분들이 왜 이러나? 네. 네, 이벤트 신청하고 가입하고 나서, 네, 상단에 자율이라고 누르면요. 네, 이렇게 나오죠. 자율 주행 현황, 여기를 누르고, 페이지가 나오면 온이 되는데, 이거는 자율 주행, 지금 뭐 투자를 진행한다는 뜻이고, 이걸 오프로 만들면은, 들어가서 다시 여기를 누르면, 네, 이런 대화창이 나오는데, 오프로 변경을 누르고, 화면을 하단으로 쭉 내려서, 다음을 누르면은, 네, 오프로 변경이 되겠죠. 네, 5% 변경이 되면은 예수금 투자가 진행 안 된다. 예측치 못하는 손실이 없어진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네, 5%에도 상관없이 네, 쿠폰을 준다고 하고요. 네, 아침에 스펙으로 손실 난 거, 네, 이걸로 많이 하고, 전 손실이 안 나고 또이또이였는데, 네, 2만 원 받았네요. 그럼 며칠 전에 손실 난거 이걸로 해결해야 되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